안녕하세요. 친절한 예진 씨의 예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저는 강의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. 밥을 한 끼도 못 먹어서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. 밥을 아침 점심을 굶고 오후에 교육이 끝나면 약간 폭식을 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. 배가 고프니까 막 먹고 싶은 거 막 사먹고. 그치, 살이 안 빠지나. 여튼 저는 집에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려서 장을 좀 보고 가려고 합니다. 오늘 고생했으니까 맛있는 거 먹어야지. 오늘 한 강의가 이제 자동차 보험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 건데, 이분들의 그런 교육을 위해서 사실 되게 준비를 좀 많이 했어요. 오랜 기간 미팅하고 준비하면서. 그리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 준비할 때는 막 힘들어요. 아이디어도 생각이 막 잘 안 나고 막 고민을 어제 밤까지 늦게까지 많이 하는데, 끝나고 나면 뭔가 시원섭섭하고 끝났다 라는 생각도 하면서, 대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시원섭섭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항상 교육 끝나면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또 어떨 때는 되게 보람찰 때도 있고, 그런 보람찰 때 드는 때가 언제냐면, 저 스스로 만족하는 게 제일 첫 번째로 많고, 교육생분들의 좋은 피드백이라던가 인정해주는 말을 했을 때 정말 도움이 되었다, 너무 좋았다, 뭐 이렇게 이런 교육 처음이다, 이런 강의 너무 좋아요, 자주 해주세요, 뭐 직접적으로나마 또는 간접적으로나마 들려올 때 기분이 참 좋아요. 사실 강의를 하는 이 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또 원동력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. 물론 그게 전부가 되진 않겠지만, 제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약간의 보상 같은 게 저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사실은 그 타인으로부터 또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가까운 지인들 또는 동료들로부터 듣는 그 말이 큰 힘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게리 체프먼이라는 심리학 박사가 있는데, 그분이 쓴 책 중에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. 그 책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그거예요. 부부나 또는 가족들이나 부부와 자녀, 그리고 동료들, 친구들 간에 오고 가는 커뮤니케이션을 오랫동안 연구를 해본 결과,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커뮤니케이션은 이 다섯 가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. 그게 그분이 말씀한 거는 다섯 가지의 사랑의 언어입니다. 사랑을 표현하고 표현을 받고 또 누군가 사랑을 느끼는 건 너무 다양하잖아요.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다섯 가지로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 라는 얘기를 해요.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인정하는 말. 누군가는 인정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강한 사랑과 소통을 느낀다라는 거죠. 인정하는 말에는 칭찬, 감사, 뭐 수고했다, 고생했다 또 있고, 인정하는 말을 강하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사과, 미안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. 누군가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상대로부터 하여금, 아, 저 사람이 날 되게 사랑하고 있구나, 저 사람이 나랑 정말 잘 지내고 싶구나 라는 걸 느낀다는 거죠. 세 번째는 봉사예요. 헌신, 날 위해 봉사하는 거, 시간을 내어주고 뭔가 도움을 주는 거. 그리고 네 번째는 누군가는 선물을 받음으로써 사랑을 강하게 되고요. 마지막으로는 스킨십이에요.
누군가는 이 스킨십을 통해서 강한 사랑을 느낀대요. 근데 그 책 맨 뒤편에 보면 나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제1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? 라고 하면서 제 사랑의 언어를 측정할 수 있는 진단지가 나와요. 간단해서 쉽게 진단해 볼 수 있는 문항들 30개가 나오는데 그 30개의 문항을 통해서 내가 현재 가장 강하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느끼고 소통을 느끼는 언어가 나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1위가 함께하는 시간이 나왔고요. 2위가 인정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두 개가 이렇게 어떤 때 해도 1위가 조금 바뀔 뿐이지 1위가 저한테는 되게 강하게 사랑을 느끼는 언어라고 나오더라고요. 이게 뭐 딱 정답이 있다 이건 아니고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언어를 통해서 내가 가장 강하게 사랑을 느끼는 언어를 아는 게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내가 잘 소통하고 싶고 나와 사랑을 마음을 나누는 누군가의 사랑의 언어를 아는 거 그게 그 책의 핵심이거든요.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특히 전 세계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뭐가 많이 나왔는지 그런 통계를 내보니까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게 바로 이 언어였대요. 뭘 것 같으세요? 인정하는 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해요. 그 말은 사실 뭐 저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칭찬이라던가 감사 인사라던가 또는 뭐 수고했다 고생했다 고생 많았어 내 남편 짱이야 멋있어 우리 아들 짱이야 이런 칭찬해주는 그런 언어가 누구에게나 다 정말 좋은 힘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.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그 저자가 하는 말이 누구나 외국어를 배우듯 사랑의 언어도 배워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. 저는 참 공감해요.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한 다섯 번이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가 뭘까 그리고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의 언어가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려요. 그 책 읽어보시면 아주 쉽게 풀이가 돼 있고 참 재밌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도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교육이 의뢰가 오면 그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한 얘기와 또 진단을 함께 하는데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도 접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길 추천드려요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각각 항목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고 또 최근에 들었던 가장 기분 좋은 말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건넸던 기분 좋은 말 이런 것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뭔가 내가 그동안 고생했고 수고한 거에 대해서 누군가 알아줬을 때 사실 기분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강의하고 나서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 같은 인정하는 말을 하더라도 칭찬을 어떻게 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런 칭찬 매너에 대해서도 나중에 영상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이 금요일인데 이번 주 일정 업무 일정은 다 끝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가 우한에 있는 공항에 가요.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야 되는 일이지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. 금요일 날씨도 쬐기네. 어디 한번 놀러 가고 싶고 같네요. 저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베트남에 여행을 가요. 친구들이랑 두 달 전부터 계획했던 여행이거든요. 공교롭게도 친구들 둘이 다 해외로 결혼을 해서 가 있어요. 한국에서 잘 살던 아이들이 해외로 가서 더 잘 살고 있답니다. 네, 오랜만에 셋이서 베트남에서 뭉치기로 했거든요. 한
친구가 베트남에서 살고 있고 한 친구는 호주에서 사는데 그 한 명의 친구가 있는 곳으로 오랜만에 정말 셋이서 보는 되게 재밌고 설레이는 다음 주가 될 거예요. 사실 친구들이 되게 꼼꼼해서 좀 저는 친구들이 잘 짜여놓은 스케줄에 따라가는 편인데 잘 다니면서 유튜브로 남길 수 있는 컨텐츠들도 많이 찍어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게 빛이 너무 심했다. 저도 고생했어요. 토닥토닥토닥. 좋아요, 구독 해주세요. 안녕.